예, 오늘은 구조조정의 심리학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조조정과 관련된 내용은 기업에서 경영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불가피하게 이제 구조조정이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구조조정이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을 때그 기업에 속해 있는 종업원들이 어떤 심리 상태를 보이느냐, 어떤 심리 상태에 놓여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이 구조조정의 케이스는 국내외 기업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 국내에서도 이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올해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기업들이 거의 신입사원도 뽑지 않고, 그리고 회사에 현재 있는 종업원들의 숫자를 줄이기도 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아예 회사의 경영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다른 회사에 합병이 되는 인수합병이라고 하죠. 그런 어떤 일도 발생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어요. 일단 구조조정의 정의를 살펴보면 사업의 구조와 조직의 구조를 새로운 환경에 맞도록 조정하는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업의 구조, 경기가 좋을 때는 사업을 막 확장하죠. 그 확장한 사업의 구조를 줄이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또 조직도 사업의 구조가 확장되다 보면 조직도 당연히 확장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막 인원을 새로 뽑고, 그런 상황에서 경영이 악화가 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조직도 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수단일 수밖에 없다. 이 조직의 구조 조정이라는 것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수단이다. 기존의 사업 구조나 조직 구조를 보다 효과적으로 그 기능 또는 효율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구조 개혁 작업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직의 구조를 축소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도 축소하게 되고, 조직의 어떤 구조 자체도 축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축소가 되는 것은 인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업을 축소한다는 것도 사업부가 없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조직의 인원이 감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바로 이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조조정의 목적을 보면 회사가 생존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제네랄 일렉트릭이라는 다국적 기업이 있죠. 특히 이제 미국에서 GE라고 불리는 그 회사에 지금은 이제 물러났지만 전 CEO로서
엄청난 기간 동안 거의 한 20년 이상을 회장으로 쭉 재임을 하면서 회사의 구조조정을 굉장히 뭐 잘했다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잭 웰치 회장의 사례를 보면 그 방대한 사업 조직을 갖고 있던 GE를 크게 서비스 사업, 테크놀로지 사업, 핵심 제조 사업의 세 가지 영역으로 재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1위 또는 2위가 되지 못하면 전부 퇴출하는,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그런 작업을 진행했던 CEO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의 계층 구조도 3, 4단계로 축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잭 웰치의 구조조정 사례는 아주 그 성공적인 그 구조조정을 했다라고 해서 많은 경영 사례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해야 되죠. 그 회장이 그 직원들을 마구 잘라야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아주 냉철한 CEO로서 알려져 있고요. 또이 지위의 인사 정책도 보면 매년 하위 10%에 해당되는 인력을 무조건 회사를 나가게 만든. 그러니까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겠죠. 뭐 매년 하위 10%에 해당되는 사람은 계속 회사에서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시장의 변화와 고객의 욕구 변화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고객의 욕구를 더잘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경영 자원의 배분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서 보다 수익성 있고 또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시장 변화에 적응해 가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이라는 게그 외부 사회적 환경이라는 것을 절대 무시할 수 없죠. 시장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거나 또 고객들의 욕구 변화도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변화에 따라서 기업 조직도 변해가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내부에 있는 경영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정확히 잡아놓는 거죠. 우선순위를 매겨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중요한 것들은 놔두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과감히 퇴출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구조조정의 목적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사를 더 수익성이 높고 경쟁력이 높아지는 기업으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한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구조조정의 목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구조조정의 종류는 크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인수합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합병이라는 것은 머지라고 하죠. 합치는 거예요. 인수라는 것은 애퀴지션이다라고 해서 한 조직이 다른 조직의 자산을 구입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수합병 M&A라고 얘기하는 이두 가지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조직이 합쳐지거나 또는 분리시키거나 하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어느 기업의 일부 사업을
다른 기업에 넘기는 작업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회사 대 회사가 동등한 지위와 세력을 가지고 합치는 것을 이제 합병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경우에도 아무래도 대등한 그런 상태로 합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느 쪽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그런 그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또 여러 가지 갈등 관계가 존재하게 되겠죠. 인수는 뭐한 조직이 다른 조직의 자산을 구입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막그한 조직이 다른 조직을 아예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전쟁에서 항복을 받아내는 거예요. 항복을 받아내고 완전히 점령을 하게 되는 경우죠. 그게 인수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인수합병이라는 이 용어가 기업에서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용어라고도 볼수 있죠. 이렇게 인수합병이 이루어지게 되면 인수된 그 기업엔 당연히 조직이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합병이 되더라도 조직 축소라는 부분은 또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뭐 회사가 합쳐지게 되면 같은 기능이 다 중복돼서 존재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그런 동일한 기능을 하는 그 조직 내에 부서도 있을 것이고, 이런 기능들을 그대로 놔두면 회사는 그 유지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합병을 하든 인수를 하게 되든 조직은 어차피 축소되는 부분이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감원을 해야 돼요. 인원을 줄인다는 거죠. 감축해야 돼요. 많은 그 조직의 구조도 축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정리해고라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희망퇴직이다. 요즘도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많은 기업들이 이런 희망퇴직을 받고 있잖아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퇴직을 신청하는 거예요. 나 회사 나가겠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몇 년치 연봉을, 뭐 3년치 연봉을 한꺼번에 주는 거예요. 퇴직금하고 그런 식으로 몇 년치 연봉을 얹어서 주는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조직에서, 뭐 기업 조직뿐만이 아니라 뭐 선생님들이 그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데, 그 학교에서도 희망퇴직이라는 걸 받아요. 정년퇴직이 되기 전에 미리 퇴직을 신청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좀 조직의 축소로 인해서 제일 힘든 거는 그 조직에 재직을 하고 있던, 그 회사를 다니고 있던 종업원들이겠죠. 결국 인원을 축소하는 거고, 정리해고 대상이 되는 건 역시 종업원들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구조조정에 따라서 인원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조직 감축에 대한 이제 개인들의 반응이 결국은 이제 종업원들의 반응이죠. 결국은 이제 해고된 종업원. 조직에서 누군가는 해고를 해야 되는 상황.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직에서 하위 몇 프로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잘라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해고를 하는 거, 정리해고를 하는 겁니다. 이 정리해고를 당한 종업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충격을 받겠지요. 우선 당장 월급을 받지 못하니까. 그죠? 매월 매월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던 부분이 중단이 되니까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심리적 손실이 사실은 더큰 부분이죠. 내가 해고를 왜 당해야 되지? 내가 왜 잘려야 돼? 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리고 그에 따르는 신체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뭐 이런 증상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으로 저하가 일어나겠죠. 무력감, 무가치감, 우울증,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와, 내가 이렇게 회사에서 이런 존재로 전락하다니.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나?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 이런 것들이 밀려올 거예요. 그게 이제 무력감, 무가치감으로 표현되는 거고요. 그에 따른 또 우울증까지 생깁니다. 아주 심한 경우는 뭐 자살까지 이르는 경우도 나타나죠. 그리고 조직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조직 냉소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와, 내가 회사에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나를 잘러? 회사가 나를 배신해?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냉소적인 심리적 상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실직을 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겠죠. 거기에 이제 첫 번째가 정서적인 반응입니다. 불안하고 긴장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실직 후에도 재취업된 집단보다 실직 상태로 남아있는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다. 당연히 그렇겠죠. 실직을 하더라도 내가 또 그래도 나름대로의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재취업을 할수 있는 경우는 조금 다행이다라고 볼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와, 내가 갈 데가 없어. 실직 상태로 있게 되면 굉장히 불안과 긴장감이 훨씬 크겠죠. 그래서 뭐 노동부에서 그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용안정센터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실직 상태를 등록하고 그 고용노동부에서 또 재취업 기회를 알선해주는 그런 부분에서 또 계속 뭐 실직 수당이 몇 개월간 아마 지급될 거예요. 6개월인가. 그 상황에서 내가 재취업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만 그 수당이 나옵니다. 근데도 재취업이 안 되면 정말 아주 심리적인 충격은, 정서적인 충격은 훨씬 더 크게 나타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지 반응은 실직에 대한 귀인, 원인을 뭘로 돌리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것 또한 회사 탓을 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자기 탓을 할 수도 있어요. 아, 내가 무능해서, 내가 뭔가 부족해서 회사에서 잘렸구나. 그죠? 그리고 이제 재취업에 대한 기대를 또 갖게 됩니다. 그런대로 내가 그래도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직은 쓸만한 그런 기술이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우선 내부 귀인을 한다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한 귀인이죠. 내가 나이가 이 정도가 들으니까 역시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구나. 기술과 능력이 부족하구나. 또 내가 성실하지 못해서. 뭐 이런 등등의 자신 스스로에 대한 원인을 탓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귀인은 나 말고 다른 외적인 회사나 정부의 정책 실패를 탓하고 경영진이 너무 자기의 사회리 사용만 챙기느라고
이 직원들을 해고시키는 거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화가 나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직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체 반응도 굉장히 안 좋은 반응들이 나타나죠. 그게 이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실업자보다 기관지염, 심근경색, 장애성 폐병의 발생률이 높더라. 심장병이죠, 심근경색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신체 상태에 일단 많은 부분에서 불균형적인 상태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어떤 특정 그 내부 기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 심장 질환, 각종 심장 질환, 호흡의 가품. 평상시는 안 그랬는데 실직을 당하고 나니까 호흡이 가쁜 그런 증상도 나타나고 시각에서의 문제도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경험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해고를 당한 종업원들에게서는 많은 안 좋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는데 그럼 살아남은 종업원들은 그냥 마냥 좋아만 할까요? 아, 나는 안 잘렸으니까 다행이지. 그럼 나는 뭐 능력이 있으니까 잘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마냥 기뻐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반응 결정 요인으로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회사가 어려우니까 감축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필요에 의해서 감축을 할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해고에 대한 적절한 사전 설명이 있게 되면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막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해고를 당해요. 사정도 모르고. 그러면 좀 자기 자신도, 야, 나도 언젠가 또 이렇게 무참히 또 회사에서 잘리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수 있어요. 해고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그거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조직 공정성이라는 부분을 얘기할 때 이런 대상자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명확한 설명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죠. 해고자들의 적응을 위한 배려 행동으로 상담이나 퇴직금 제공, 뭐 직업 알선 이런 것들을 또그 회사에서 또 해준다면 그나마 아 우리 회사는 그래도 그런 정도의 노력은 해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생존자들의 반응을 보면. 일단, 죄책감이라는 것도 생겨요. 내가 안 잘려서 다행이다라는 안도감도 갖겠지만, 야, 같이 일하던 동료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정리해고를 당하게 되면, 왜 나는 살아있는데, 이 동료가 잘렸지? 자기 동기 중에서 또 특히, 그런 정리해고를 당한 사람이 있게 되면, 죄책감도 드는 거죠. 그리고 조직에 대한 몰입이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조직 몰입이 감소하겠죠. 그만큼 조직에 몰입하는 부분들이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야, 나도 다른 회사 좀 알아봐야 되는 게 아니야? 우리 회사가 이렇게 매몰차게 막 종업원들을 해고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자기도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도 다른 회사도 좀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이직을 탐색하는 그런 경우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인원이 줄었으니까, 또팀 동료 중에 누군가가 나 잘렸으니까, 업무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 동료들이 하는 업무들을 다 맡아서 해야 되니까. 새로운 종업원을 뽑아주는 일은 없잖아요. 조직이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정리해고를 했으니까, 당연히 인원 축소가 되고, 부서에 일은 당연히 그대로 있을 테니까 업무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무 감소고 직무 만족도 감소하게 되겠죠. 거래적 심리적 계약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계약, 그죠? 심리적 계약, 거래적 계약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심리적 계약이 파괴되는 거죠. 조직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심리적 계약도 파괴가 되고, 거래적 계약이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챙길 수 있는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특히 금전적인 관심은 증가하게 되죠. 조직에 대해서도 스트레스가 증가하겠죠. 그죠? 그리고 방어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질 거예요. 안정적인 업무 수행이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안정적 업무 수행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뭔가 도전적으로 일을 하는 부분이 자꾸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전성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야, 괜히 일 벌리지 말자. 괜히 내가 이런 거 하자 그랬다가, 뭐, 회사에 이득을 안기지 못하면 내가 해를 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안정적인 업무만 수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도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만큼. 이 변화가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거예요. 그냥 이대로 그냥 내가 별탈 없이 회사에 근무할 수 있는 게 좋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역시 생존자들에게 많은 그 위축감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잘렸으니까 다행이야 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본인도 언제든지 또 정리해고의 대상이 될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살아남은 종업원들한테 나타나는 그 증후군을 ADD 증후군이다. After Downsizing Desertification Syndrome이다. After Downsizing Desertification Syndrome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운사이징 이후에 겪게 되는 황무지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증상을. 그걸 ADD 증후군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규모 구조조정 후에 기업의 남은 조직 구성원들이 겪는 정신의 황무지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머리가 텅 그냥 노랗게 변하는 거죠. 노래지는 거예요. 그만큼 본인들도 굉장히 황당하고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맞이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혼란스럽죠. 그래서 그 단계를 보면 정신적인 혼동기를 겪게 돼요.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뭐지? 갑자기 이런 구조조정이 있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 억압기를 또그 다음에 겪게 돼요. 정신적 억압기. 이제 스트레스를 무지하게 받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을 막 압박하는 그런 억압당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강해지는 경우가 바로 정신적 억압기예요. 그리고 이제 정신의 황무지와 결국 그러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텅빈 상태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살아남은 종업원들에게도 결코 좋은 현상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그런 좋지 않은 영향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직 감축으로 인해서 잘리든 잘리지 않든 양쪽의 사람들이 다 힘든 상황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합병과 인수라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조직 간의 이제 통합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조직 간 통합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슈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역시 또 조직의 구성원들 간의 문제로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합병과 인수에서의 심리학이다라고 제목을 붙인 겁니다. 문화적 차이가 있겠죠. 우리가 조직 문화라는 것을 항상 얘기해 왔잖아요. 조직 문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조직에 충성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조직 문화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들이죠. 문화적 차이가 큰 조직 간에 만약에 합병, 인수합병이 일어나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모 조직의 문화적 특성. 자기가 원래 몸담고 있던 조직이 다른 조직과 합쳐지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강한 문화, 다양성 이런 부분이 이제 결국은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렇고 뭐 서양의 경우는 뭐 집단주의 문화라기보다는 개인주의적인 문화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좀 외국 같은 경우는 덜할 거예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만 잘하면 되니까 뭐 특별히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조직 문화라는 게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또 집단주의 문화다라 보니까 더 영향력이 크다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어떤 한 기업이 한쪽 기업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인수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대상 조직에 대한 오만함이 나타나게 되죠. 겉으로 대놓고 막 그런 걸 표출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들이 작용한다는 거죠. 대인관계라는 건 바로 그 조직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너희보다 더욱 우월하다. 니네 조직이 망했으니까 우리 회사에 합병된 거 아니냐, 인수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만함이 나타나죠. 대인관계에서의. 문화에서의 오만함이라는 것도 작용해요. 우리의 가치, 우리의 관행, 우리의 신념이 더 우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회사, 우리가 원래 있던 조직의 가치와 관행, 신념을 따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부분을 더 강조하게 되는 거죠. 야, 지난번 니네 회사에서는 이렇게 안 했나 보지, 이럴 때. 이런 식의 이제 말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은연 중에. 그런 말을 들으면 그 인수된 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속이 쓰리겠어요. 내가 못나서 사실 이렇게 된게 아닌데. 회사 상황이 어려워져서 이렇게 된 건데. 마치 내가 무슨 자기네들보다 열등한 존재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듣게 되면 엄청나게 자괴감이 오지요. 관리에서의 오만함도 역시 나타납니다. 우리의 시스템이 더 우월하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자꾸 그런 식의 작용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면 그 대상 조직의 저항이 증가하겠죠. 지들이 뭐 잘나면 얼마나 잘나? 뭐 니들이 잘나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냐? 니네 회사가 더뭐 안정적인 그런 것 때문에 우리 회사가 인수된 거지. 우리가 못나서 그렇게 된건 아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다가 또 옛날에 그 자기네가 몸담았던 회사를 더 그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종업원일수록 더 많은 영향력이라는 부분을 행사하게 될 거예요. 그 예전에 있던 그 회사에 몸담았던 사람들끼리 더욱더 강한 연대감을 가지고 저항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런 점령군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또그 사람들이 다 그런 식의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그 대상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들도 모두가 또 그런 저항을 다 하지는 않아요. 저항감을 갖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 유념해야 될 사항이다라는 거죠. 결국 합병으로 인해서 비자발적인 해고도 일어나요. 당연히 경영층은 그 인수된, 합병된 사실은 그 기업의 경영층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이 나가겠죠. 경영진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뭐 합쳐지게 되면 그쪽 그 합친 회사에 남아있는 경영진으로부터 아무래도 다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 경영진은 당연히 정리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대부분의 경영진들은 사표를 내고 회사를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게 자기의 뜻이 아니더라도 비자발적으로 그런 부분이 자꾸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비자발적인 해고가 생기게 되고 경영 측이나 스태프선은 더더욱 아무래도 다 기존 조직에 그 인수한 기업의 스태프 조직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중복되는 그런 사업부에 관련된 경영층이나 스태프 조직들은 스스로 퇴직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통합 과정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도 있고 불신이 증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생산 라인에 있는 라인 조직에 해당되는 생산 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이제 노조에 가입돼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인수 합병이 일어날 경우에 항상 주장하는 게 고용 승계예요. 그래서 우리 일반 그 종업원들, 직원들은 절대 해고를 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리해고가 없는 그런 조건으로 우리가 합병돼서 일을 하겠다. 인수합병된 상태에서 일을 하겠다. 이런 조건들을 많이 내걸죠. 하지만 경영층들은 그런 게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발적 이직도 늘어납니다. 아우, 내가 이 수모를 당하면서 회사를 다녀야 돼? 그러면서 이제 통합이 제대로 잘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통합이 이루어진 후에 이직이 많이 생기면 통합 과정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심리적 반응이라는 것도 나타나게 되겠죠. 같이 강한 심리적 상실감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대상에 대한 분노, 화가 나죠, 당연히.
그리고 우울한 부분도 생길 거고, 또 응집력이 강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인수된 그 기업에 있던 종업원들끼리 자꾸 연대감을 가지고 뭉치는 경우, 뭐 회사 내부에서 일하면서 그렇게 티를 내기는 어려우니까 뭐 업무 끝나고 나서 술집에 모여서 막 서로 마음을 달래는 그런 응집력을 강화하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 변화에 대한 저항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인수합병 과정에서 그 노조원들을 설득하는 게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그죠? 우리 국내 기업들의 이 인수합병 사례는 무지하게 많아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뭐 2000년대 이후에도 국내의 대형 은행들 간의 합병도 계속 있어 왔어요. 지금 은행 몇개안 되잖아요. 그죠? 예전에 은행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모르는, 지금은 그냥 국민은행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국민은행은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합병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은행이라고 있는데, 하나은행도 아마 은행 두 군데를 다 합병했을 거예요. 그리고 신한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한은행도 은행 두세 개가 합쳐진 거예요. 그냥 신한은행으로 있어 왔던 은행이었지만 다 합쳐진 은행이 된 거죠. 예전에는 뭐 서울은행, 상업은행, 한일은행 많았어요. 우리은행은 지금 아직도 이제 존재하긴 해요. 우리은행도 굉장히 커졌죠. 그런 여러 은행들이 합쳐져서 지금의 은행으로 이렇게 재편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어떤 그 은행뿐만이 아니라 많은 대기업 간의 인수합병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직장에서의 반사회적 행동도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그 조직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살펴볼 때 반사회적 행동 얘기를 좀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조직에 대한 불공정을 지각해서 조직에 대해 행사하는 보복 행동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불만 촉발 요인이 불공정성을 지각하는 거예요. 그 만약에 그 인수합병된 상태에서 내가 승진의 불이익을 받거나, 그죠? 내가 인수된 기업의 사람이라고 해서 승진을 자꾸 늦게 시킨다든가, 그러면 이제 불공정성을 지각하죠. 당연히 심리적 계약도 위반이 일어날 거고요. 그랬을 때 의사결정의 규칙, 기준의 변경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조직의 규칙이나 규범, 약속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개인의 지위나 세력을 훼손시키는 경우도 나타나죠. 그렇게 되면 종업원을 궁지에 빠뜨릴 목적으로 파멸적인 비난이나 공개적으로 조롱을 하는 이런 일을 겪게 되면 당연히 이제 불만이 막 터지게 되겠죠. 그래서 나타나는 반응으로 발산, 제3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소, 가능한 설명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간직한다는 건 마음에 품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폭발을 하게 되는 경우는 막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적인 폭력 행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내가 막 미친 듯이 열심히 일하는 것도 나타날 수 있고, 오히려 그런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공격 행동의 영향 요인으로 개인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이 구분돼서 설명이 되어질 수 있는데요. 뭐 개인적 요인은 여러 가지 성격적인 특성, 심리적인 특성에 따라 틀리겠죠. 상황적인 요인은 밀집, 소음, 온도, 알코올 음용이다 라고 해서 혼잡에 대한 지각이에요.
너무 막 빽빽하게 사람들이 촘촘히 붙어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 밀집이라고 그러죠. 소음도 마찬가지로 이제 환경적으로 시끄러운 속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 높은 온도. 이런 것들도 사실은 공격 행동을 유발하게 만드는 사람들로부터 막 화를 일으키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처 전략으로 이런 예방과 대응 재활 전략이 있어요. 예방은 뭐 종업원 교육을 시키는 거고 미리 사전에. 대응은 뭐 비상 대처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대처하겠다. 어떤 행동에 대해서. 재활 전략은 이제 종업원들의 상담, 심리 문제를 완화시켜 주기 위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요새 대기업 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업에서 이런 종업원 상담 센터 같은 것들을 많이 갖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리학과 출신들이 뭐 임상이나 상담 쪽을 전공해도 기업과 관련된 이런 상담을 할수 있는 그런 길이 많이 열려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그냥 임상 상담을 했다 그래서 무조건 뭐 병원에 들어가거나 상담 센터에 가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기업 조직에서의 임상 상담 심리학을 전공한 학생들에 대한 공고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인력들을 많이 채용해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런 종업원들의 여러 가지 상담에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서비스 제공한다는 건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구직 효능감을 올리기 위한 그런 전략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구조조정의 심리학에 대한 내용을 조금 바쁘게 설명을 해서 다 마쳤습니다. 요 내용들도 우리가 심리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직접 또이 분야에 가서 종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 코너에 올려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